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 교육과 관련된 지침 설명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이덕형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본 사업을 생명호명 사업을 총괄해 주시고 계시는 김성아 처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잘 가셔서 열심히 본인들의 생활수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스케줄이 2시부터 대략 한 3시 20분까지 지침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3시 반부터 5시까지 상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1시간 반 갖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지침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 지침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상업계획서 작성하는 시간에 바깥에서는 두 분의 컨설 동료분께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상담이 요청이 있으면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3시 반 이후에 줄을 많이 서지는 마시고 잠깐 나가셔가지고 컨설팅 선생님들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업계획서 작성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상업과 관련된 컨설턴트 부분을 간략히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주 교수님.